얘들아, 안녕. 오늘은 좀 말을 놓고 시작해 볼게. 이제 컨셉을 조금씩 바꿔갈 생각도 있기도 하고, 사실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좀 나보다 나이가 현저히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말을 놓고 시작을 할게. 내가 좀 전에 뭐야, 크로코다일이라고 남자 훈련소인가? 그 채널 내가 종종 보던 채널인데, 거기서 이제 심사임당을 약간 저격하는 그런 영상을 봤어. 심사임당은 솔직히 말하면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뮤직하우라는 업체가 있더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구조가 왜 사기인지에 대해서 이제 크로커다일이 얘기를 했어. 근데 나는 상당 부분 당연히 동의하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 나도 왜그 업체가 사기에 가까운 업체인지, 뭐 사기라고는 하진 않겠어, 아직까진. 아직까진 뭐 피해자가 나오진 않았으니까. 근데 조만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이거는 조금 텀이 길 수도 있어. 왜냐면은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래서 크로커다일이 저격한 그 뮤직하우, 그리고 뮤직하우의 메인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심사임당. 심사임당은 다들 알다시피 재테크의 신이야, 그치? 그건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왜 그러면 이제 크로커다일이 저격한 이유는 그거야. 이게 사기 업체인데 너왜 알면서, 너같이 똑똑한 새끼가 이걸 다 알면서 이 업체의 메인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찍었냐, 도대체 얼마 받아먹은 거냐, 뭐 이런 내용이야. 근데 나도 사실 뮤직하우라는 업체를 몰랐어. 근데 이제 크로커다일 영상 보고서 한번 찾아봤지. 도대체 뭐 하는 업체인지, 도대체 뭐 하는 업체인데 여기를 단정지어서 그렇게 사기 업체로 매도하고, 그 사기 업체를 광고한 이제 심사임당을 저격했는지 좀 궁금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뭐 크로커다일이 굉장히 잘 설명을 했어. 이제 저작권에 대해. 그리고 크로커다일 자체가 아티스트잖아, 뮤지션이잖아. 그러니까 이 노래의 저작권료는 계속 우하향한다 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야. 그 어떤 노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실 뮤직하우에 나오는 개들이 갑자기 난리다, 난리. 뮤직하우에서 이제 보면은 옥션이라는 게 있고 마켓이 있어. 그러니까 옥션이랑, 그러니까 뮤직하우가 뭐 하는 회사인지 일단 간략하게 설명해 줄게. 이제 가수들이 노래를 만들고 저작권 협회에다 등록을 하면은, 이제 그게 라디오에 나오든 뭐 TV에 나오든 어딘가에 나오면은, 그리고 노래방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 노래방에서 연주가 되면 그거를 대신해서 수거해주는 업체들이 있어. 그 저작권료라고 하지. 근데 이제 저작권료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계약을 한 거야. 가수들한테. 그게 뭐 지금 신곡일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완전 철진한 노래들일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나도 한번 보니까, 뭐 뮤직하우라는 회사 소개를 보면은 컨셉이 그거야. 음악이 안정적인 자산이 된다. 근데 이거는 맞아, 사실. 왠지 알아? 이 음악이 안정적인 가수들의 자산은 될 거야, 너희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치? 근데 이 저작권료라는 거는, 저작권료는 평생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저작권이라는 게 이제 70년이라는 한도가 있어. 유통기한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사실 그 70년은 너무 길잖아? 굉장히,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너희들이 생각해봐. 너희들이 좋아했던 노래를 과연 몇 개월 동안 듣고 있는지. 가장 내가 좋아하는 그 누구야, 그 걸그룹들의 노래들도, 내 친구가 이제 엔터 쪽에서 일하고 있어서 잘 아는데, 3개월을 넘기지 못해. 3개월 동안 모든 걸다 뽑아내야 되는 구조인 거야, 그 투자금들을. 그러니까 음원 사재기까지 하는 거야, 차트 조작을 위해서. 그치? 근데 있잖아, 지금 이 뮤직하우에 올라온 노래들을 보면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저작권료가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야. 한번 볼까? 여기에 뭐 저작권료를 뭐 주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놨더라고. 이게 이제는 영화까지 하고 있네. 그 차태현의 영화는 아니구나. 이 철진한 노래, 복면가로. 이 영화에 뭐 이제 그 주제가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차태현이 불렀던 노래가 지금 옥션 수량으로 해서 3,000주가 발행이 돼 있어. 그리고 2만 1,000원 시작 가격에. 그러니까 2만 원만 계산하면 얼마냐? 6212, 아니 326, 6천만 원이야, 6천만 원. 6천만 원을
과연 이게 6천만 원의 가치를 할까? 그리고 이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이게 이제 주식으로 말하면 시가총액 같은 거지. 근데 이 시가총액을 도대체 누가 측정하는 걸까? 어떤 기준으로? 이게 뭐 주식이랑 동일하다고 너희들이 이게 지금 구조를 그런 식으로 자꾸 현혹하고 있어. 마치 주식같이. 그래서 주당 금액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건 진짜 웃기는 얘기야 얘들아. 이건 주식이 아니야 주식이. 여긴 실체는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솔직히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 6천만 원이라는 가치로 시작을 한단 말이야. 여기서 지금 하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입찰 주문 해서 이것도 경매로 붙여.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 만약에. 그러면 가령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 내가 정말 어렸을 때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던 노래가 있어. 그러면 조금 사람들이 솔깃할 수 있잖아. 그치? 굉장히 내가 어렸을 때 뭐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나도 솔깃할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얼마인지 한번 보겠지. 근데 난 사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이미 다 잊혀진 노래고 그게 역주행해가지고 사람들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인기를 다시 상승시킬 가능성은 정말 만분의 1도 안 된다고 본다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아까 얘기했듯이 최근 이제 핫한 걸그룹의 노래 유통기한도 3개월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이 회사 이 음원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를 소유하고 있는 그 회사들을 주식을 사는 게 훨씬 안전하고 아마 내 생각에 근데 철진한 아티스트를 데리고 있지도 않겠지. 상식적으로 그렇지. 누가 데리고 있겠냐. 근데 이 지금 뮤직하우라는 이제 이 플랫폼이 구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사실 아티스트들한테는 무조건 이익이야 이게. 내 철진한 진짜 저작권이 1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노래들을 여기다 올릴 수가 있거든. 올려가지고 1원이 지금 6천만 원이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얘들아. 하나의 예를 들면은 하나도 저작권료가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거를 이 뮤직하우에서 6천만 원으로 책정해가지고 그걸 쪼개가지고 너희들한테 폭탄을 쪼개서 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무리 이게 얘네들이 홍보는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얘네 홍보하는 걸 한번 보자. 너희들 아다시피 형은 장사꾼이야. 장사를 20년 했어.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포인트로 사람들한테 소구점을 만들어서 셀링 포인트를 가져가는지 너희들에게 한번 보여줄게. 뭐 회사 소개하면 음악이 안정적인 자산이 돼. 그치? 이게 누구한테? 너희들의 자산이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폭탄을 떠안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아티스트한테는 자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뻥튀기 되니까. 1원이 6천만 원이 되면 만약에 저게 공모가 다 이루어져서 다 매입이 했다. 그냥 시초가로 더 오를 수도 있겠지. 그랬는데 다 매입을 했어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게. 그러면은 거기서 내 생각에 이건 모르는 거야 확실히. 근데 내 생각에 있잖아. 여기서 만약에 저작권료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 노래의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계약을 했다고 하잖아. 그거를 너는 얼마에 계약할 것 같냐. 하나도 없는. 다 잊혀졌어 사람들한테. 그걸 너라면 얼마 주고 그 권한을 저작권료를 받을 수 저작권료도 없는데 그치? 그 얼마에 계약할까? 굉장히 헐값일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나라면 안정장치를 하나 걸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6천만 원어치가 팔릴 수가 있잖아. 어처구니 없이. 그러니까 6천만 원이 팔렸을 때 그 수익 배분을 분명히 아티스트랑 쉐어하는 구조로 갈 거야. 이건 내 추측이야. 그치? 그치? 이거 얼마나 어이없는 거냐. 주식은 뭐야?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쪼개가지고 갖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거기에는 실물 자산도 다 포함돼. 그리고 실제로 그 기업이 매출을 발생하고 있지. 그리고 더 열심히 사업을 하고 기술력이 있고 그런 우량 기업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은 당연히 사업을 잘할 테니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이 얼마든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야. 주식은 미래 가치를 녹여서 지금 책정되는 게 사람들이 거래하는 그 가격이 미래 가치가 이미 녹아들어 있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는지 보자. 2016년도 꽤 오래됐네. 이거 5년이나 했단 말이야. 물론 여기서는 그랬겠지. 야 이게 벤처기업 인증도 받았어. 그러니까 이건 아마 모르니까 인증해 준게 세상에 없던 거니까 왠지 새롭잖아요. 제 저작권료를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투자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뭐 이제 아티스트도 좋고 이제 팬들도 좋은 그리고 자기네들도 수수료도 먹고
이게 사실 뭐 증권사들이 하는 일이야. 우리가 뭔가 상장을 하잖아? 이제 기업, 주식을 이제 자기네들끼리만 갖고 있던 것들을 투자자랑 내부 이해관계자들이 있겠지. 그거를 이제 주식 시장에다 마켓이야, 그냥. 뭐 키움증권 뭐 이런 데서도 너희들이 주식을 사고 팔수 있잖아. 삼성증권 이런 데서. 그치? 앱을 이용해, 프로그램 이용해서. 그런 거 같은 걸 만든 거야. 아, 이건 굉장히 혁신이야. 잘했어. 그래서 여기 봐봐. 이제 저작권자와 팬, 투자자, 리스너, 아티스트들이 이제 이렇게 거래를 중개해주겠다. 라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는 중간에 매매 수수료가 발생해. 이게 건당 300원인가? 그리고 한몇 프로 될 거야? 한 1.5%인가? 꽤 비싸. 수수료율도 굉장히 높아. 그렇지. 저작권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들이 여기 왜 나서겠어? 돈이 되니까. 아티스트들은 여기에 참여해서 잃을 게 하나도 없어. 그치? 왜냐면은 정말 한 푼도 안 들어오던 돌멩이 같은 곡 하나가 6천만 원에서 이제 엠빵으로 이제 너희들이 사주는 거잖아, 엠빵으로. 그러면은 이 아티스트한테도 내 생각엔 분명히, 그 이익이 배분이 될 거라고 본다. 아니면 다 가져가거나, 아니면 다 가져가는 않겠지. 얘네가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예상인데, 이 플랫폼이, 아티스트들의 이제 그런, 뭐랄까. 우리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 물건을 갖다 팔잖아? 그런 같은 구조라면은, 뭐, 아티스트들이 좀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겠다. 그치? 그럼 아티스트한테는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니들이 이걸 투자라고, 뭐, 시세 차익을 얻거나, 뭐, 이게,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선 접근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지. 저작권료는 뭐 반짝 그 바로 이제 릴리즈된 곡 같은 것들은 조금 들어올 수 있겠지. 한몇 개월은 들어올 수 있을 거야. 근데 점점 다 떨어지겠지. 지금 아까 전 롤링 2021년에 화제 곡 역주행 곡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것도 우상향하고 있더라고. 당연한 거야. 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는 다 잊혀지는 거야. 망각의 동물이 아니겠니?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학계도 관심 가진 뮤지카우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려놓는데 얘네들이 뭐 하고 있어? 이게 투자 상품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 너희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의 곡의 저작권료에 대한 권한을 사가. 너희들은 그걸 저작권료라고 알고 있어. 저작권이라고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저작권이 아니야. 저작권은 n분의 1할 수가 없어. 거기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 그거를 n분의 1 하는 거야. 근데 이 저작권료가 가령 진짜 몇 억, 몇백억 이렇게 들어오면야 너희들 당연히 저작권료로 가수가 받을 저작권료로 돈을 벌수 있겠지. 근데 가수들이 바보냐? 몇 억씩 들어오는 거를 여기다 올려가지고 너희들한테 엠빵으로 돌리겠어? 물론 만약에 그런 경우는 있겠지. 엠빵으로 돌렸지만 추후 이제 한 1년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곡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저작권료에 대한 수익률은 누가 잘 알고 있을까? 가수들이 제일 잘 알고 있겠지. 그게 만약에 얼추 자 과거의 경험상 뭐 3개월 못가한뭐한 달에 1억씩 들어온다고 해도 그래 3억이야. 근데 여기다 올려서 엠빵으로 팔아 저작권료를. 그럼 너희들은 아무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잖아, 그치? 그런데 가수들은 자기는 알고서 여기다 올리겠지. 손해 볼 짓을 하겠니? 절대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수들이나 이런 아티스트들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IP라고 해, 그치? IP가 뭐야? 그게 지적 재산권이야.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하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 많았지, 그치? 아무튼간에 그거를 이거는 너무 정보가 불균형한 거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그냥 여기서 n분의 1빵 해가지고 이 곡을, 이 철진한 곡들, 저작권료가 한 푼도 안 들어올 수 있는 곡들을 너희들의 그냥 팬심을 자극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하는 거야. 뭐 그냥 순수하게 너희가 응원하는 마음이라면 나는 괜찮아. 그렇게 된다면 괜찮은 플랫폼이야. 건전해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얘네들이 뭐야? 자산. 이거 완전 주식 광고야. 수익률. 한번 보자. 투자 전략 안내라고도 나와. 그래서 얘네가 뭘, 첫 줄이 뭐야? 복리 효과 활용하기. 복리 효과 뭐야? 이거 광고하는 게 누구야? 보험사, 증권사야. 복리 효과 제일 강조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투자 전략.
아, 이게 갑자기 왜 투자 전략이야? 우리 아티스트들을 응원하자. 이런 거라면 형은 찬성할 수 있어. 우리 아티스트들 힘드니까. 그치? 하지만 저작권료 매월 지급, 저작권이 한 푼도 안 나올 수가 있는데요. 주식 배당금 주로 연지급. 이거 주식이랑 비교를 하고 있어. 채권이랑도 비교해. 채권은 3~6개월마다, 3개월에 6개월마다 지급하지만, 주식 배당은 또 연지급이지, 그치? 근데 우리는 매달 지급한다. 얼마나 솔깃해. 저작권료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데 이게 많이, 많지도 않아, 얘들아, 이게. 여기서 제공하는 저작권료라는 게 결코 많은 돈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현혹되지 말길 바란다, 얘들아. 그러면서 여기 복리효과 또 강조해. 와, 이건 너희들이 화면을 한번 봐봐. 여기 어디냐면 투자 전략 안내야. 응? 단리 복리 또 이렇게, 또 복리의 마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얘들아. 그 100만원 적금형 투자. 야, 이거를 적금이랑 비교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냐? 진짜. 이거 너무 과하지 않아? 이걸 왜 적금이랑 비교해? 이 3,000주로 만약에 발행이 된다고 하면 거래량도 많이 받쳐주지가 않아. 그게 진짜 엄청난, 야, 복면다로 거기에 OSD 같은 게 3,000주 발행되면은, 너희들이 그 거래가 가능할 것 같냐? 사는 사람도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야, 이런 플랫폼이 지금 거의 5년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야. 근데 나는 알다시피 내가 얘기했듯이, 나 이거 심사임당이 싫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도 해, 솔직히 말하면. 5천만 원 예금형, 야, 이걸 예금이랑 비교하고 있어, 얘들아. 형이 흥분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예금형, 적금형, 복합투자. 이거랑 비교를 하면서 수익률을, 야, 이게 원금보호가 되냐? 예금이랑 적금이랑 왜 비교해? 원금보호가 안 되잖아. 야, 그러면서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 카피라이팅이 뭔지 알아? 월급, 제2의 월급, 그리고 뭐라 그러지? 패시브 인컴, 이런 것들이야. 너희들이 일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매달 들어오는 그 달콤한 말들. 야, 씨, 이걸 또 연금이랑 비교하고 있어, 얘들아. 미치겠다, 도대체. 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니? 상식적으로 아티스트 문의를 한번 보자. 아, 아티스트한테는 완전 그냥 유용한, 아주 유용한 플랫폼이야.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야, 저작권이란, 저작권에 대해서 옥션이란, 이거는 너희들이 경쟁을 부추겨가지고 조급함이나 해서 펌핑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장치야, 얘들아. 옥션. 어때, 너희들이 경매할 때 이거 누가 가져갈까봐, 그치? 가격을 막 조금이라도 비싸게 써내지 않니? 마켓. 그래, 이제 여기서 펌핑된 그런 폭탄들을, 쪼개진 폭탄들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폭탄 돌리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마켓 기능이네, 그치? 이거 아마 신고 당할지도 모르겠다. 아, 근데 너희들이 너무 안타까워. 안타까워가지고 이거 형이 올리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페이스북에다 올려놨거든? 그랬더니 아티스트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 재작년, 작년에 이용하다 지금은 이용을 안 하는 입장에서 논하신 바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신곡 같은 경우는 초기 3년이 피크라 그 기간 수익률이 지속되기는 어렵고 굉장히 낮아지는 위험이 있죠. 하지만 이는 뮤직하우에서도 공지를 하긴 하죠. 스테디셀러의 경우는 수익률이 유지되는 경향도 있어서 그 기간의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수 있고 저평가된 곡들이 오를 수도 있죠. 야, 이거는 사실 이 아티스트가 하는 얘기잖아. 야, 여기서 가장 수혜자는 누구야? 아티스트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사실 이분은 뭐 유명하신 분이 아니라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물론 팬심으로 가치 대비 고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부를 폰지 사기로 보는 관점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네요. 형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 모든 이 구조 자체를 폰지 사기 구조와 똑같은 거야. 이게 어떻게 폰지 사기? 폰지 사기가 뭐야? 응? 이제 뒤에서 들어올 돈으로, 앞에서 들어온 돈으로 뒤에서 나가야 되는 돈들을 메꿔내는 구조야. 그걸 마치 투자 수익인 것처럼. 물론 얘네들이 그렇게 하진 않지, 직접적으로. 하지만 이거를 또 다른 형태로 돌릴 수가 있어. 바로 광고비야. 그게 바로 이제 크로커다일이 심사임당을 저격한 이유야. 얘네들이 유명 연예인들, 뭐 선미, 뭐 윤종신 이런 애들 광고 모델로 쓴단 말이야. 그
그래서 막 엄청나게 좋은 플랫폼인 것처럼 광고를 하지. 이게 당연히 아티스트한테는 좋은 거니까 얘네들이 광고를 안 할 이유도 없었을 거야. 사실 혁신적이라고 생각했겠지. 왜냐? 대동강에 물을 팔아먹는 것보다 한 최소 내 생각에는 한 60배? 60배가 아니라 한 100배 정도는 훨씬 더 창조적 경제에 해당이 되니까. 그치? 아무런 돈이 나오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잊혀진 그냥 그 곡을 6천만 원, 그 곡으로 6천만 원을 벌어줄 수 있는데 너라면 안 하겠냐? 나라도 할 것 같아, 내가. 저작권자라면. 그치? 근데 이거 잘 생각해봐야 돼, 너희들이. 근데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가장 잘 나가는 걸그룹의 싱글 앨범 있잖아. 유통기한이 얼마인지 아냐? 3개월밖에 안 돼. 너희들도 자세히 생각해봐. 너희들이 그렇게 핫했던 곡을 얼마나 오랫동안 듣고 있는지. 물론 너희들 변태 같은 애들은 오랫동안 듣고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적어도 나의 경우는 3개월 이상을 한 곡을 그렇게 꾸준히 듣지는 않게 되더라고. 그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있잖아, 얘네들이 내가 아까 여기 광고하는 걸로서는 한 만 곡 정도의 이제 저작권료를 수거할 수 있는 그 권한에 대한 계약을 한 거야.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저작권 누가 갖고 있어? 원작자가 갖고 있겠지. 그치? 아무튼간에 그래서 나는 딱 이렇게 세일즈 포인트가 보이더라고. 형은 장사꾼이잖아. 그래서 이 아티스트 분이 얘기한 모든 장점들이 다 세일즈 포인트가 되는 거야. 봐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역주행하는 경우가 있었어. 롤린, 그치? 롤린은 아직도 뭐 이제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긴 하나 봐. 저작권료가 나오긴 하니까. 근데 그것도 많지도 않아. 한 주에 뭐 한 3만원? 그 정도야.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리고 그래프를 니들이 한번 봐봐. 그래서 모든 곡들은 다 잊혀지게 되어 있어. 모든 창작물 다 잊혀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가수가, 그 아티스트가 내는 모든 곡에 대한 저작권료에 대한 계약을 하는 거라면 나는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 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하니까. 그 아티스트에다 투자를 하는 거잖아. 근데 한 곡이 갖고 있는 그 부가가치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 얘들아. 처음에는 야, 싸이, 강남스타일, 너 아직도 듣고 있는 애들이 있니? 그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였잖아. 근데 요즘 저작권료 얼마나 들어올 것 같아? 나도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그런 것처럼 모든 창작물들은 다 잊혀지게끔 되어 있어. 그치? 그게 뭔가 진짜 유명 아티스트가 만든 그거를 실제로 그림이나, 그치? 조각이나 뭐 작품 같은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각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근데 이거는 그거를 소유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그 곡이 벌어들일 수 있는 저작권료 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데, 그걸 왜 투자를 할까? 훨씬 더 비싸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조심하라는 소리야. 형이 그래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런 거를, 사실 이런 내용들을 심사임당이 몰랐을까? 그 똑똑한 애가. 나는 분명히 크로커다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아는데, 알면서 그냥 나는 광고 모델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광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더 이슈가 되고 그러면은 아마 이제 심사임당이 그런 사과 영상 정도는 올릴 수 있겠지.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일 거야. 뭐 별로 타격이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 사실 우리가 뭐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사기들은 광고로 할 게 아니라 좀 피해갈 수 있게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형은 그렇게 생각해. 내가 우리 크루들이 있다면 나도 교육을 한단 말이야. 비즈니스, 사업의 정석 이렇게 해가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공짜는 없지. 그렇지만 우리가 돈 버는 걸 알려주는 입장에서 그래도 누구보다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들일 수가 있잖아. 특히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걸 광고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양심적으로. 그것도 가장 이 돈 버는 채널의 끝판왕인 심사임당이 이런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뭐 나는 뭐 심사임당한테 이걸 뭐 답변을 해라 이런 건 아니야. 이거는 뭐 심사임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고.
그 형이 이제 이걸 페이스북에다 글도 써놨거든. 그러니까 그 글도 한번 봐봐. 주식이랑 이건 다른 거야. 주식 같은 경우도 증권사들이랑 이제 그 회사들이 있잖아. 이제 자기네 주식을 이제 공모를 하려는 시장에다가 내든 IPO 한다고 하지. 공개하려는 회사들이랑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이해관계자들이 많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뭐 짬짬이로 이제 공모가를 높이 책정할 수도 있어. 그치? 왜냐하면은 정보의 비대칭이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들 이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 기존에 내부 투자자들이 이전에 뭐 시리즈 A, B, C 뭐 이렇게 투자한 투자사들이 벤처 캐피탈일 수도 있고, 그치? VC라고 하지. 걔네들이 이 회사의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다 보고 엄청나게 꼼꼼하게 분석해서 투자를 했을 거 아니야. 뻥튀기 해가면서 밸류에이션 계속 높여 나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폭탄을 최종적으로 이제 일반인들한테 돌린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서 자기네들 지분을 파는 경우도 많고, 공모하자마자. 물론 그게 내부 뭐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긴 하지. 그래서 암튼간에 그렇긴 하지만 이 주식은 굉장히 지표들이 많아. 분석할 것들도 많고, 재무제표들도 있고, 실물 자산들도 있고. 그리고 공개된 이미 사람들이 서비스를 하면은 그 서비스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을 우리가 직접 해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회사들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지만 지금 이런 철진한 곡들 신곡이라고 해도 이게 뭐야 도박이야. 측정할 수가 없어. 이게 흥행할지 안할지 뭐 그거 자체는 뭐 투자 다른 투자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너희들의 정보의 비대칭이 너무나 심하다는 얘기다. 그리고 저작권은 99.9% 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해. 잊혀진 노래는 저작권의 가치가 없어. 근데 우리 크루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얘네들이 자꾸 상표권 등록을 먼저 하려고 그래. 그리고 뭐 독점 총판 계약을 하려고 하고. 사실 인기 없는 제품의 독점 판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인기가 없고, 그치? 팔리지 않는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의 독점 판권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똑같은 얘기다, 얘들아. 알겠지? 그리고 주식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라는 거. 그건 다들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아무리 갓나온 노래도 핫해도 금방 그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다. 그래서 저작권료는, 걔가 벌어들일 수 있는 저작권료는 금방 사그라들 거라는 거야. 걔뭐 순간적으로 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리스크가 너희들이 완전히 100이면 한 99.999% 잃는 구조야. 이거는. 정말로. 그런 건 투자가 아니라 뭐라 그래? 사기라 그래. 뮤직하우가 사기라고 하는 거는 그러고 싶지만 뭐 이게 또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자. 그리고 뭐 이걸 또 암호화폐를 들어서 뭐 이거 동일한 거 혁신 아니냐 뭐할 수도 있어. 근데 아니야 얘들아.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엄청난 기술이 있어. 그리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NFT라는 것도 개발이 되고, 그치? 이미 생태계가 엄청난 생태계가 구축이 돼 있어. 기술과 기술들이 얽히고 기업과 기업들이 얽히고 그래가지고 없어지지 않을 거야, 형 생각에. 그리고 이미 그거 자체로도 사실 전송 기술로만 해도 형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내가 이제 중국에 돈을 보낼 때 코인으로 보내면 그냥 5분 내로 바로 가거든. 수수료도 없잖아. 바로 가. 그치? 아무튼간에 이게 내가 그냥 형이 뭐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그치? 근데, 그냥 장사를 오래 한 상식을 갖고 있는, 장사꾼인 입장에서 보면은, 세일즈 포인트가 너무나 확실해. 투자, 복리, 이런 걸 강조하는 거 보면은, 얘네들은 이걸 투자 상품으로 팔아먹으려는 거고, 그치? 그렇지만, 이거는 온전히, 리스크는 너희들이 다 떠안는 거죠. 얘네들은 그냥 너희들에게 거래만 해도, 수수료로, 뭐, 건당 300원씩이긴 하지만, 뭐, 다 남는 구조. 그리고 이게 만약에 IPO에 성공하면은 여기서 아마 이게 아까 전에 봉연다루가 6천만 원에 이제 펀딩이 됐다 하면은 어떻게 나눠 가지겠냐 이게. 쟤들이 나눠 갖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치. 뭐 형이 뭐 여기 사실 뭐야 뮤직하우 캐시카우라는 느낌이 확 비슷하다. 확 온다. 그치? 뮤직으로 캐시카우를 만들어라 이런 철학인가 보다. 아, 그리고 형이, 그래, 이거 모르겠어, 그치? 그래서 형이 얘기한 것들을 뭐 다시 무시해도 좋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있잖아.
너희들의 상식을, 우리들의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들은 있잖아. 대부분 사기가 많더라. 형이 살아보니까. 그리고 새롭다고 이전에 없었다고 다 혁신이 아니야. 그리고 다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게 아니야. 세상에 있잖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기들이 더 많아. 그 형은 NFT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NFT도 똑같이 한 99% 아니 99.9%는 다 사기로 남지 않을까. 너희들에게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안겨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다. 뭐 이건 형의 생각이니까. 지금 뭐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기술에 대해서 형이 좀 관심이 많거든.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렇게 반말로 영상을 만들어 봤어.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반말로 해가지고 미안한데 앞으로도 이제 그냥 반말로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생각이야. 알겠지? 그래, 그러면 이 긴 영상 시청해줘서 감사하고 심사위원들 좀 반성 좀 했으면 좋겠고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해명 영상 정도는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심사임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왠지 알아? 이 얘기도 할게. 형이 한때 잘 나갔을 때가 있었어. 뭐 엄청나게 잘 나갔던 건 아니었고 그래도 형이 이 비즈니스 유튜버 시조새 같은 사람이거든.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근데 형은 그때 이제 형 빚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막 계속 벌어야 됐어. 그래서 수익화를 좀 더 빨리 했지. 그러면서 막 우리 크루들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 뭐 유튜버 양성 교육하고 우리랑 친해진 뭐 다른 크루들이 있었어. 그 크루들의 이름을 얘기하진 않을게. 하지만 우리들은 유료 컨설팅하고 강의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지. 근데 심사임당이 인트로에다 이렇게 깔고 나오기 시작했어. 심사임당은 사실 듣보잡이었거든. 형이 한때 잘 나갈 때는. 물론 금방 역전되긴 했지만. 근데 그런 게 있어. 걔가 뭐라 그랬냐면은 1대1 컨설팅 그리고 유료 강의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는 모든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만 공개하고 모두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트로 깔고 우리를 돌려까기 시작했지. 그러면서 뜨기 시작했어. 아무튼 그래. 그래서 형은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건 이런 사기에 비슷한 흡사한 업체의 광고 모델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하면 양심적으로 조금 어긋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 뭐 나는 얼마나 깨끗하냐 너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너희들의 그 찐팬들이 많으니까 워낙 대형 유튜버고. 하지만 형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그럼 다음 영상에 보도록 하자. 안녕.